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통일왕조 한에 대해서 전반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부분은 누에가 뽕잎을 이제 먹으면서 성장해 가지고 이제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누에고치가 돼서 이제 그것을 이제 비단씨를 뽑아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또 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이 종이를 생산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 또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이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사파라서 한번 표지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 초한 전쟁 혹은 초한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항우와 유방의 각축을 살펴본 뒤에 한 고조와 이 군국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시 황제는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9년제를 썼던 것에 비해서 이한 고조는 군국제라는, 또 어떻게 보면 과거 주나라의 봉건제와 이 진시황의 9년제를 융합한 이 군국제도를 활용해서 통치체제를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나라, 물론 15년이라는 아주 단명한 왕조이긴 하지만 이 왕망의 신나라를 살펴본 뒤에 이 후한과 농민 반란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죠. 이 한의 건국과 과정과 이 군국제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유교의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왕망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왕망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호족 세력이 이제 중앙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호족 세력의 등장이 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이 중국 국가 정체성 확립에 미친 영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초한전쟁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거는 초한지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중고등학교, 대학 뭐 이럴 때는 뭐 인터넷이 없었고요. 또뭐 스마트폰은 뭐 더할 나위도 없이 없었고, 컴퓨터 자체가 사실 포니 2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중화가 돼 있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뭐할 거는 책 읽거나 아니면 친구 만나거나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뭐이 초한지 혹은 삼국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읽지 말라고 그래도 읽을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책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뭐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될것 같아서 한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초나라의 귀족 출신인 항우와 농민 출신인 유방은 진의 수도 함양을 장악하기 위해 각기 출진하게 됩니다. 유방이 먼저 함양에 도착해 한의 왕임을 칭하자 항우가 강력한 군대를 내세우며 그 자리를 빼앗았죠. 그러나 제후들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여 유방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한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항우는 원래 초나라에서 대대로 장군직을 지낸 명문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숙부 항량의 손에 길러졌는데, 이 소년 시절부터 무예에 뛰어난 기량을 보였죠. 그는 숙부 항량과 함께 양자강 하류 강동에서 거병하여 양치기를 하던 초에 왕족 심을 무슨 왕으로 추대하면서 반군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초에 왕족 심을 회왕으로 추대하면서 반군의 중심 세력을 이루게 되죠. 이 유방은요, 이 유방 역시 초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우와는 달리 이름 없는 농민 출신이었죠. 젊은 시절 농사의 뜻을 잃은 그는 각지를 유랑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는 유력 가문인 여공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뒤에 권력을 독단했던 유명한 여후가 됩니다. 고향의 말단 관직에 오른 유방은 죄수들을 인솔하여 무슨능 죽조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여산능이라고도 하고 진시황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산능, 다시 말하면 진시황제가 묻힐 능에 축조 공사에 동원되었죠. 도망하는 이가 속출하여 화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죠. 그는 아예 이들을 풀어주고 스스로 유격대장이 됨으로써 반군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항우에 비하면 그의 출발은 참으로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항량의 진영에 합류했고, 이들은 함께 진의 수도 함양을 공략하는 출정에 나서게 되었죠. 초회왕은 장군들을 독려하면서 말했습니다. 최초로, 처음으로 함곡관에 들어가 관중을 평정하는 자를 그곳의 왕으로 봉하리라. 항우는 1. 유방은 이를 택해 각지 출진했는데, 항우는 장감이 이끄는 진의 주력군 20만을 3회 전투에서 괴멸시켜 용맹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항우는요, 북로를 택하고, 유방은 남로를 택해 각기 함양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이 진의 주력군인 20만 대군을 사실상 거록의 전투에서 괴멸시켜 그 맹위를 떨치게 되죠. 거록입니다. 그러나 막상 함양에 먼저 당도한 이는 유방이었죠. 유방은 기원전 206년 함양에 입성하여 진의 허수아비 3대왕 자영의 항복을 받아내고 한 왕을 스스로 칭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재물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으며 군기를 엄정하게 하여 민폐가 없게 하였죠. 단 3조의 법, 이른바 약법 3장, 그 약소란 법, 단지 세 개의 법만을, 다시 말하면 약법 3장을 만을 남긴 채 일체의 법을 폐지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게 됩니다. 자, 약법 3장을 만들었다는 말은 법을 세 개만 공표했다는 얘기죠. 3조한. 나머지 진나라 시기에 법가 사상가들이 한 일거수일투족에 붙였던 여러 악법들을 모두 폐지하고 단 3개 조항, 즉 약법 3장만을 남김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관종에 다다른 항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실제로 일에 진을 친 항우의 군대는 40만, 유방의 군대는 10만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이 1번은요, 이 홍문입니다. 함양성에 있던 문이죠. 그 홍문에 진을 친 항우의 군대는 40만, 유방의 군대는 고작 10만에 불과했습니다. 냉철한 유방은 현실을 직시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항우를 찾아 홍문으로 나아갔죠. 항우의 신하인 범증은 유방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자객에게 명해 건물을 추계하면서 항우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장량이 유방의 호위무장인 번쾌를 불러들였죠. 이 번개같이 날아든 번쾌는 대빵만한 술잔으로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를 산 채로 칼로 쓱 베어서 모조리 머저 치운 다음 유방에게 상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그를 죽이고자 하는 항우의 처사가 얼마나 용렬한 것인지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항우가 멈칫하고 있는 사이에 유방은 필사적으로 탈출하여 위기를 모면했죠. 범증이 발을 동동 굴렀으나 이미 허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홍문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식자층 중에 홍문지회가 어땠다, 젖됐다 라는 말을 가끔씩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홍문지회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고 요럴 때 쓰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함양을 장악하게 된 항우의 처사는 유방과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재물에는, 백성들의 재물에는 관심도 없고, 군기를 엄정하게 해서 약탈을 하거나 노략질을 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약법 3장을 만들어서 그 많은 법들을 다 없앤 상태에서 단세 가지 조항만 지키면 된다. 이런 유방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미 항복한 진왕 자영을 죽이고 함양을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 궁궐을 불사르고 진시황 등을 파헤쳐 재화를 획득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항우는 초나라의 후예로서
초를 멸망시킨 진에게 복수를 펼치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며, 역사를 되돌려 진 통일 이전의 사회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죠. 그는 공신들에게 전국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이 진시황제 이전에 봉건 제도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전국을 제후들에게 분봉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그의 농공행상적인 영토 분배는 매우 무원칙한 것이어서 커다란 불만을 사게 됩니다. 제후 왕들의 불만은 각지의 반란으로 표출되고 그를 위기로 몰아갔죠. 특히 척박한 땅을 분봉받은 이 특히 유방의 불만은 대단한 것이었고, 때마침 항우가 초의 의제를 살해하자 모를 친다는 명분을 얻은 유방은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찬탈자를 친다는 명분을 얻은 이 유방이 그 행동을 개시하게 되죠.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종직의 조이 제문으로 부활해서 살인과 훈구가 대립하는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죠. 사실 항우와 유방, 즉 초와 한 사이에 3년이 넘는 대결에서 항우군의 무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산을 뽑을 만한 힘을 지녔던 중국사 전체에서 가장 빼어난 무장 중의 무장이었죠.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이 보급전의 중요성은 더 커졌고, 후방 기지의 건설에 실패한 항우는 점차 열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을 믿고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많은 인재를 잃었죠. 유방의 명장이었던 한신도 항우의 휘하였고요. 그를 얻은 유방은 열세를 만회하고 항우군의 마지막 쐐기를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해하에서 겹겹이 포위된 항우의 귓가에 사방으로부터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어느새 고향 사람들까지 한나라의 병졸이 되었다는 말인가. 비감한 심정에 빠진 항우는 한밤중에 일어나 주연을 베풀고 애마, 자기가 사랑하는 말인 추와 연인 우미인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천하를 덮었건만 때가 불리했도다. 추도 달리지 않는구나. 추가 달리지 않으니 내 어찌하랴. 우여우여 너를 어찌한단 말인가. 사중 안에 포위망을 극적으로 탈출하여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향 마을 앞에선 그는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신의 목은 한군에 투항한 고향 친구 염화동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죠. 기원전 202년, 최후의 승자 유방이 마침내 제위에 올라 한 왕조를 세우니 그가 바로 한고조입니다. 한고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나는 장량처럼 교묘한 책략을 쓸줄 모른다. 나는 소화처럼
행정을 잘 살피고 군량을 제때 보급할 줄도 모른다. 나는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에서 이기는 일은 한신을 따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세 사람을 제대로 쓸줄 안다. 반면 항우는 범증 한 사람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고 항우는 얻지 못한 이유다. 뭐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죠. 사람을 쓴다는 거.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 유능한 사람이 존재할 턱이 없죠. 다 쓰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농민 출신이었던 유방은 항우보다 뛰어난 개인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고 인재를 잘 활용했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마침내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제국은 기원을 전후한 약 400년간의 장구한 통치 속에서 진시황이 꿈꾸었던 만년제국의 꿈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했죠. 우리는 흔히 진나라와 한나라를 통틀어 진한제국으로 부릅니다. 뭐이 동아시아사, 동양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한제국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한나라는 진나라가 만든 통일제국의 각종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했으며, 진한제국은 중국의 고대를 대표하는 나라죠. 그러나 아직 정권이 안정되지 않았던 한나라 초기에는 폭압적인 진의 지배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앞서 유방이 함양에 들어가서 채택한 약법 3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휘하들 병사들에게 노략질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성에서 나왔던 조치들입니다. 한 고전은 가혹한 법치를 완화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을 위한 조처들을 발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는 정권임을 강조했죠. 아울러서 군국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정권 수립에 큰 공을 세운 건국공신들과 진말 한초에 다시 부상한 과거 육국 지역에 지방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군국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국제란 균현제와 봉건제가 절충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주의 봉건제와 진의 군현제가 절충된 것이다.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서부 군사 요충지는 황제 직속의 사무로 두고,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으로 두고, 나머지 땅은 이들을 제후왕으로 봉건하여 제후국 안에서는 정치와 경제 전반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직할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직접 통치 체제를 통치를 강화하고 지방 먼 변방에 대해서는
제후 왕을 봉해서 정치와 경제 전반을 독자적으로 제후 왕이 알아서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위임했던 것이죠. 물론 진나라가 군현제를 통해 너무나 급격하게 중앙집권을 추진했기 때문에 단명에 그쳤다는 고조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왕조의 지배력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이성의 제후왕들이 다른 성을 가진 제후왕들이 모반할 게 있다는 누명으로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한 고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천하의 명장인 초왕, 한신, 양왕, 팽월, 회남왕, 경포 등이 모두 제거되었죠. 깜쪽같이 고조의 덫에 걸렸던 한신은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았구나. 재빠른 토끼가 죽으면 날랜 사냥개는 설마 없어지고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지면 좋은 활은 구석에 처박히게 되며 적국이 패하면 지묘 있는 신하는 필요 없게 된다 하더니 이른바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죠. 춘추시대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왕조 초기에 반복되어 나타나곤 합니다. 소화, 장량과 함께 한나라 창업, 삼걸로 불리던 한신도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기원전 195년 고조가 그 파란만장한 52년 동안의 생을 마감할 때에는 이미 거의 모든 제후왕들은 그 어떤 시 일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두 다른 성의 건국 공신들에게 제후왕의 지위를 줬기 때문에 성씨가 각기 달랐죠. 그러다가 한 고조 말이 되면 거의 유씨 일족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유언처럼 유씨가 아닌 자는 왕이 될수 없다라는 불문율이 남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 제후왕들도 시간이 지나 혈연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점차 자신의 영내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됨으로써 중앙 권력의 위협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군은 15개에 불과하고 제후국은 30여 개에 달했으니까요. 사실상 큰 제후국은 다섯 여섯 개 군을 합친 것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최종적인 마무리는 역시 한 무제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제는 이를 실시하여 제후권의 바로의 마지막 세기를 받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권력을 완성했죠. 자, 1번이 무엇일까요? 추은영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추은영은요, 제후왕이 죽은 후 적장자 이외의 아들에게도 토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여루로 승격시켜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군에 속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제후왕의 영지는 더욱 세분되고 축소되었죠. 종묘 제사에 헌상한 황금의 양이 부족하다거나 황금의 질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해 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주금
유리라고 해요. 궁극제는 다시 9년제로 재편되었고,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함무제는 이 불완전한 체제였던 궁극제도를 최종적으로 9년제도로 만들므로써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단길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비단길의 서쪽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 서북부 인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개척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 동쪽 라인은 함무제 때 구축이 됐다고 보죠. 물론 이제 초원길까지 비단길로 포함이 된다면 흉노 시기부터 이미 동서 교역로는 뚫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중국사를 또 기준으로 본다면 이 비단길은 이 함무제 때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무제는 중국의 오랜 수건인 북방에 모를 치기 위해, 어느 족속이겠죠? 당연히 흉노족을 치기 위해 서쪽의 월지와 군사 동맹을 맺고자 서역으로 누구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한 번씩 들어봤을 즉한 이름이죠. 장건이에요. 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장건은 교섭에는 월지와의 교섭에는 실패했으나, 그의 서역 견문을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사정과 문물의 교류가 시작되었죠. 장건은 동서 교역의 문화 교통로인 비단길을 개척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대 중국 북방에서 가공할 위력을 떨쳤던 흉노족은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기마술을 스키타이로부터 도입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최초로 흥기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서양 고대의 몰락 과정에서 등장하는 훈족도 바로 흉노의 일파라는 설도 있죠. 일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일부를 북방으로 내몰면서 만리장성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래요. 진시황도 이 흉노족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고, 이 중국, 지금의 중국 내지에 살고 있던 이 흉노족을 북방으로 내몰고, 북방한계선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으로 흉노 문제를 일단락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노 입장에서는 고토를 회복해야지 되겠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해야지 된다. 계속해서 진 나라로 쳐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죠. 다음으로 한 이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한 고조를 얘기합니다. 한 고조는 흉노족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흉노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거의 포위를 당하고 돈으로 살아 돌아올 정도로 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고조 때부터 무제 이전까지 한 6대에 걸쳐서 사실상 흉노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때에 이르러 국가의 명운을 건 흉노와의 대전쟁이 단행되게 됩니다. 이 무제 때입니다. 한 무제 때에 이르러 국가의 명운을 건 흉노와의 대전쟁이 단행되어 위청과 곽거병 등의 뛰어난 명장을 배출시킴으로써 이들을 외몽고 지역으로 내쫓는데 일단 성공했으나 흉노의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풀이되는 대규모 살상전으로 한나라 측의 인명이나 특히 재정상의 손실은 매우 심각해서 4번 등 신경제정책을 탄생시키는 등 흉노는 무제 집권기에 빛과 그림자를 한꺼번에 연출한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염철법이라고 해요. 염, 소금염, 철. 이것을 전매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만 뭐 지금은 담배도 이제 국가에서 파는 건 아니죠. 지금은 전매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모든 소금과 철은 국가에 주고 국가에서만 팔수 있게끔 사적으로 그것을 파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염철 전매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전쟁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무제는 흉노의 포로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흉노의 서쪽에 월지라는 나라가 있어 일찍이 흉노에 패한 바 있는데 그 왕은 흉노 왕이 자신의 부친의 해골을 술잔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단단히 복수를 벼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만일 이들과 연합하여 양쪽에서 흉노를 협공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훌륭한 묘안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신을 자청하고 나선 이가 바로 장건이었죠. 월지와의 동맹은 실패했지만 장건의 서역 견문은 무제를 비롯한 당시에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으며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인들에게는 월지 외에도 대원, 오촌, 강거 등 중앙아시아 각국의 사정과 문물이 전해졌죠. 인도, 즉그 당시에는 신독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도의 존재도 이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건은 기원전 116년 다시 오손과 연합하기 위해 서역으로 갔으나 외교 단편에서는 실패하고 이듬해 돌아오게 되죠. 무제는 서역 제국의 신기한 물산보다 명마에 대한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장건은 말하기를 어디에는 천마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데 모모는 천마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데 피땀을 흘리며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한열마의 산지라고 했습니다. 대원이라고 하죠. 대원국은 한열마는 그 천마의 후손으로 이렇게 되고요. 무제는 명마를 얻기 위해 대원국 현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에도 정벌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대원국이죠. 이강리는 중국 사상 최초로 파미르고원을 넘은 군사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 국가의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서아시아, 심지어 대진국이라 불린 어디에 문물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진국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문물이 들어오기도 하죠. 포도와 석류, 호도, 낙타, 사자, 공작, 향료 등이 중국에 전래되었고, 중국의 비단, 칠기, 약재 등이 서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교역 품목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교류는 백성적 수요에 기초를 둔 광범위한 것은 아니었고, 주로 사치품을 위주로 한 귀족들 상호 간의 교류였다는 것이 이 교류 물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입니다. 중국 문화를 얘기할 때 이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즉, 유교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는 한무제 때 국교로 채택되었죠.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 유교의 사상은 재해석되고 변천을 겪어왔지만, 역대 왕조의 지배 인형으로 거의 흔들림 없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점차 중국의 향촌 사회에도 뿌리를 내림으로써 중국인들의 사고 및 풍습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유교가 전파된 아시아 각국에서도 공통된 문화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진나라가 몰락하고 한나라가 성립되자 다시 제자백가의 사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정치가 안정되는 휴식의 정치에 힘입어 무위자연의 일본 사상이 세상을 풍미하게 되죠. 즉, 도가 사상이 세상을 풍미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치와 오랜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무제 때에 이르러 무슨 국가 체제가 완성되자, 뭐가 완성됐다고 했죠? 그래요.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자 이에 적합한 통일된 사상 체계가 요청되었습니다. 마침내 무제는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립대학인 사를 설립하고 교수직인 우경박사를 두었으며, 유교적 덕목에 의해 관리를 등용하는 오를 개설함으로써 유교 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한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하고 교수직인 우경박사를 두었으며, 유교적 덕목에 의해 관리를 등용하는 효렴제를 개설함으로써 유교 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렴, 미음입니다. 제를 개설함으로써 유교 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공자가 인간 사회의 위계적인 질서를 인정한 상태에서 인륜을 얘기한 것을 동중서는 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 사회 왕 중심의 신변 질서는 하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천하통일은 하늘과 땅의 이치이며 고금의 원리라고 얘기하고요. 군주는 나라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면서 높이 추앙받아 마땅하다고 동중서는 얘기를 했었죠. 군주와 신하는 봉과 말, 즉 줄기와 과지의 관계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유가 이 사상에 종교성을 부여하고 여기에 음양오행적인 천인론을 가미함으로써 마침내 군주권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한 동중서의 유교는 뭐 사실 집권자인 무제에게 커다란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무제가 반드시 유교로서만 통치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기나 한서의 흑리전에는 한무제 때의 법가적 관료에 의해 벌어진 이른바 유혈 심리에 미치는 주살이 거듭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얼핏 법가와 유교는 서로 상충하는 사상으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교 이념을 표방한 중국의 역대 왕조들 중에서 어떤 왕조도 법가적 통치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두 사상은 상호 보완적으로 왕조의 지배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의 전제 왕조를 2000년간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죠. 여기서 유교는 군주의 전제 권력을 합리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설득에 의한 자발적인 복종을 실현시킴으로써 통치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고 평가받아도 될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외척 왕망이 왕위를 찬탈하여 건국했던 신나라를 기점으로 사실 중국사는 전환과 후환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환의 수도는 서쪽의 장안, 후환의 수도는 동쪽의 나양이었기 때문에 서한과 동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나라는 왕망 일대 15년에 그친 중국사에서 가장 단명했던 왕조죠. 그는 유교적 무슨 국가를 이상 국가를 지상에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무엇이 두텁게 자리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 3은 관료층이 되겠죠.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층이 두텁게 자리한 상황에서 한무제에 의한 효렴제를 통해서 등용된 관료층이 두텁게 자리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왕망은요, 사실상 참의서를 퍼뜨려서 선양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성제 애제가 거듭 요절하고 9살에 평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왕망은 자신의 딸을 황후로 삼고 점차 실권을 장악해 나갔죠. 38세에 이미 재상인 대사마가 되어 왕씨 일족을 대표하는 지위에 올랐으며 한나라를 평안히 했다는 안한공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마침내 평제를 살해하고 두살배기 선제의 현손 유영을 황태자로 삼은 후 스스로 가황제가 되더니 이윽고 참의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즉위가 하늘의 뜻이라는 여론을 조작하여 진천자가 되었습니다.
한항공 왕망은 황제가 되라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진 흰 돌이 나타나게 한다거나, 왕망이 황제가 되라는 하늘의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새 우물을 출현시키는 등 신비주의적 작태를 조작하여 자신을 천명을 받은 자로 부각시킨 후 유영이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황위에 오르게 되죠. 바로 선양이라는 유교의 이상적 왕위 계승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8년 신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왕망의 꿈은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적 이상국가는 이미 주나라 때 실시되었던 것으로 믿어졌고, 모든 것을 주나라의 제도로 복귀시킴으로써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주례의 의거에 관제가 바뀌고 감명, 지명 등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왕전제의 실시입니다. 이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모범으로 삼아 모든 토지를 왕전으로 하여 국가 소유로 하여 매매를 금지하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분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서양 역사에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얼핏이라도 조는 와중에서도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토지 귀족들이 엄청난 토지를 경작하는 귀족들이 소위 말하는 자작농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군대를 갈수 있는 세금을 낼수 있는 인원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금이 없으면 국가 운영이 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라쿠스 형제도 그렇고 신망도 왕망도 그렇고 이제 토지를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작농으로 만들고 그들이 세금과 군역을 담당하게끔 함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라는 것이 이 개혁의 본질입니다. 모든 개혁은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을 낼수 있는 요새 기준으로 한다면 정규직 그리고 중소 자영업자의 수를 어떻게 늘리고 그들이 생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지 되겠죠. 정규직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중소 자영업자들의 활로를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혁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러한 개혁은 대부분 다 실패하게 돼요. 여하튼 그런 거죠. 이 정전제란 말이죠. 일정의 토지를 아홉으로 구분하여 그 여덟을 여덟 집에 골고루 나눠주고 하나를 공전으로서 공동으로 경작하게 한 뒤에 이를 조세로 공출하는 제도를 정전제라고 합니다. 이는 지방 누구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자영 농민의 자립을 돕는 제도였던 것이죠.
그래요. 지방 호적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자영 농민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4대 제도를 실시했어요. 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려고 했을까요? 농민들이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고금리예요. 근데 이 이자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노비로 전락되게 되죠. 노비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장정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도 않고 군대에 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노비의 숫자가 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서 사노비의 매매 또한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러한 개혁은 전환 중기 이후 점차 확대되어 온 대토지 경영의 폐단에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죠. 중국 최초의 토지 균분제 혹은 국유제의 실시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이상적인 개혁은 책상 위에서 관념적으로 추출한 복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에서 힘을 얻기 어려웠죠. 거기에다 관료들의 부패로 시행되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새로이 부상하는 지방 호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겨우 시행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죠. 아울러서 이 신나라는 왕이었던 이 신제국은 대외 정책 면에서도 무리수를 두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중화 사상을 내세워 주변 제국의 왕들을 후로 격화시킴으로써 각국의 이반을 초래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구려라는 나라를 하구려로 바꿔 불러 충돌하였고, 한동안 잠잠하던 흉노를 격분시켜서 북방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왕망은 30만의 군대를 파견하여 흉노 정벌을 감행하기도 하죠. 이로써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켜 민심이 이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5년 만에 이제 신나라가 멸망하고요. 이 유수를 기반으로 한 후한 제국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유수는 한고조 유방의 구세손이라고는 하나 낙양 현령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고향 남양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안의 대학에 유학했던 온유하고 정직하며 성실히 농업 경영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평범한 지주 출신 청년이었죠. 그러나 신나라 말기 반왕망 움직임의 물결을 타고 호족 연합군의 대표로 부상하여 후한의 건국자, 빛나는 무공의 황제, 즉 광무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새 왕조의 건국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 호족들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죠. 유수 그 자신 또한 미약하나마 호족이었으며 그의 아내 번씨도 명문 호족의 딸이었습니다. 왕망이 이들 호족 세력을 억압하고 대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을
귀하려다 실패했다면 유스는 이들 세력을 인정하고 이들과 손잡음으로써 유화한 후한 정권의 수립에 성공했던 것이죠. 후한 시기에는 전환 시기에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후한 시대에도 꾸준히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했으나 후한의 절정기에도 중앙정부의 조세대장에 오른 지배민의 수는 전환 시기에 미치지 못했죠. 전환의 고조 유방이 제국 건설을 마감한 후 최고 1등 공신들에게까지 무자비한 숙청을 가하면서 황제권을 공고하게 했던 일도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광무제는 공신들뿐만 아니라 저항하다 항복한 이에게까지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부여하여 회유할 수밖에 없었던 유약한 정권이었죠. 전환과 후환을 가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바로 무슨 세력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호족 세력이죠. 후한 정권은 토지 소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토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정책을 틈타 대토지 소유는 더욱 확대되고 장원 형식에 의한 무슨 제도가, 즉 소작 제도는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분홍 중에서 개간이나 매입 혹은 견병 등의 방법으로 농토를 확대하여 대토지 소유자로 성장한 호족은 혈연관계와 강고한 동족의식으로 결합하여 향촌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농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림이나 지소, 강이나 호수나 연못을 사들여 장원을 구축하고 농민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반면 토지를 잃고 소작인이나 고용농, 심지어는 노비로 떨어지는 농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살 길이 막연해진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도둑질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폭동을 일으켜 전면적인 저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농사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세금 내고 그다음에 이자 내고 뭐 조합비 내고 하다 보니까 빚만 늘더라고요.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돼요. 도망을 쳐서 뭐좀 밀거리가 있나 보니까 이건 뭐할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뭐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뭐 하더라도, 뭐 요새같이 직업이 다양한 시절도 아니고 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할게 도둑질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이 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농민들은 부패한 정권과 잇따른 전쟁 속에서 서서히 몰락해 갈 수밖에 없었죠. 호족과 부패한 관료 세력에 의한 토지 견병은 날로 심각해졌으며, 이 당시에는 웬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고 홍수 가뭄이 연이어 일어나요. 거듭된 기근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선은 쌀값은 치솟고 사람이 서로 잡아먹으며 노약자는 길에서 버려지고 있다고 기록할 정도였죠.
좌절과 실의에 빠진 농민들 사이에서는 태평도, 오두미도 등의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한 신흥 종교가 유행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래요. 도교적 성격을 띤 신흥 종교가 유행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번져가게 됩니다. 2번은요, 여기서 말하는 태평도입니다. 이 태평도는 부적을 살라서 물에 타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 절망적 가난 속에서 질병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죽는 장졸의 수보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면서 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수인성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죽은 장졸들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들의 숫자가 10배 이상 더 많아지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이 이 당시에는 많았죠. 뭐 이쯤 되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뭐 노약자들은 당연히 길거리에 버려지고 이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되죠. 거기에 발맞춰서 신흥 종교들도 대거 증장하게 되는 또 특징이 있어요. 어디 의존할 데가 있어야죠. 정부도 믿을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종교나 믿고 거기에 의탁해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오두미도라는 게 있어요. 이 오두미도는 곡물 다섯 마를 바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곡물 다섯 마리면 뭐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 됐든 다 이루어지고 병과 가난을 극복하는 거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라는 게 단순 명확할수록 이 전파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뒷날 도교의 뿌리가 된 장각의 태평도는 하북성 고록에서 일어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화북 동부에서 양자강에 걸쳐 수십만 명의 신자가 나타날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요.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고 의탁할 곳이,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184년에 일어난 한건적의 난은 이 태평도의 각 지부가 군사 조직으로 전환되어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입니다. 중국의 전통적 오행설에 의하면 불에서 흙이 생성되죠. 이들은 화덕에 해당하는 한나라는 곧 몰락하고 이어서 토덕에 해당하는 황건의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머리에 새 세상을 상징하는 황색의 띠를 동여매었습니다.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한꺼번에 36만이 봉기한 이 전대미문의 항쟁은 들불처럼 광대한 지역에 번져나갔죠. 한건군은 그해 가을 주모자 장각이 죽고 동생 장량, 장보 또한 전사하는 등 유능한 지도자를 잃고 주력군이 세밀해졌으나 각지에서 약 30년간 끈질긴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대규모 농민 봉기에 봉착한 지배층은 즉시 권력투쟁을 중지하고 당구를 해제하는 등 초족 세력을 무마하여
항쟁의 진압에 안간힘을 썼으나 유명무실한 왕조 체제를 유지할 뿐이었죠. 마침내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의 왕위를 찬탈하여 위나라를 세웠으니 이로써 후한 강무제로부터 196년, 전환 고조로부터 422년간 존속했던 고대 제국 한나라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거듭 공지사항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반드시 아래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변하면서 학교 메일들이 이제 또 바빠졌어요. 행정 메일들이 많아지면서 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 메일은 과제는 반드시 G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많이 수고가 많으셨네요. 간단하게 끝내고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안 되니까, 좀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뭐 6강이니까 이 주차 과제는 여러분들께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23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렸으면 하네요. 정말 좀 오늘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싸늘하더라고요. 올해는 돼지가 햇빛을 별로 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식는 것도 빨리 식네요. 아주 매서운 추위가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측이 들면서 좀 불안해 지네요. 여하튼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